속담에게 충고한다. 충고한다. 이러지 마라. 익숙치 않아요. 첫 번째 속담입니다. 아는 길도 물어가라. 당신 충고해. 말도 안 돼. 길을 아는데 왜 물어가? 아는 길은 걸어가는 거야. 뛰어가든가. 어? 길을 다 아는데 택시를 타고 가다가 여기가 종로야. 근데 종로죠? 종로이가 돼. 종로이가죠?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얼마나 짜증나. 택시기사는 짜증난다고. 그리고 길을 어떻게 물어갈 거야. 이렇게. 어? 그게 그 길이면 여기 흙이 막 다 묻어. 아파. 얼마나 아파. 콘크리트 그 길이면 막 이게 일 막 까져가지고 피라고. 익숙치 않아. 이러지 마. 개그를 들어. 소기의 경읽기. 얘가 말을 안 들어. 네가 충고해줘. 소도 좀 쉬고 싶은데 말이야. 뭘 또 거기다 얘기를 해. 귀가 얼마나 아파. 아따. 아. 그리고 거기다 경을 읽어줘. 왜 나무와 비타. 내가 사실을 얘기해줄게. 그 소는 교회를 다녀. 나도 가는 거 봤어. 그 봤지? 봤다니까? 맞아. 절실한 신자야. 소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갈등이 있겠냐고. 주인이 불교를 믿으라는 거지. 짜증나지. 얼마나 귀가 따갑겠냐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말도 당신이 충고해. 말도 안 돼. 매는 처음에 맞을 때 제일 아프고 처음에 때릴 때 힘이 제일 세다고.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그렇다고 뒤로 이렇게 숨으려고 하지 마. 맨 뒤로 걸리면 더 맞아. 그리고 어떨 때는 뒷사람부터 때린다고. 그 얼마나 아파. 그러니까 어중간한 자리에 서 있어야 돼. 중간쯤에 거기서 서 있어야지 덜 맞는다고. 그러다가 중간부터 때리면 어떡해. 너 왜 그래 오늘. 어중간해서 거기서 맞아야 돼. 그럼 딱 때리면 얼마나 아파.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아픈 척해야 돼. 아! 그래야 덜 맞는 거야. 어쨌든 맞으면 얼마나 아파. 아하 아파. 아하. 다락방 손님과 어머니 출연! 손님 정찰우! 어머니 이 밤을 확 불질러요. 어머니 정금선! 외로웠습니다 손님. 딸 오키의 김태균! 아저씨! 효과의 고기 서훈! 다락방 손님과 어머니 제3화 보기 꼴등 해설 1등. 이거 웃긴 겁니다. 때는 1950년 이른 아침에 부엌이가 아침을 알립니다. 미친 부엌입니다. 부엌이는 저녁에 말합니다. 잠자다 일어난 손님은 화장실에서 물 끼얹는 소리가 나서 몰래 훔쳐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어머, 알짜리. 알짜리? 움찔. 살결이 우유빛? 맞을까? 이걸 마셔보려? 이때 딸 오키가 뒤에서 깜찍하게 나타납니다. 아저씨! 깜찍하게 나타난다니까. 아저씨!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인 거야. 움직이지 마. 아저씨 한 번 더 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 걸렸네. 내가 이겼네. 내가 졌네. 아 열받아. 아유 오키 아까. 아저씨 나야 오키 메롱. 오키 아빠. 나야 아저씨. 딸 오키는 아주 자주 저처럼 아보증대를 똑같이 댑니다. 오키야, 너 그렇게 그 아저씨를 놀리는 게 아니야? 재수. 싸가지. 왕재수. 왕싸가지. 대가리 장군. 지는?
딸 오키는 울면서 귀엽게 나갑니다. 진정한 대갈 장군입니다. 이때 우윳빛 살결에 엄마가 나타납니다. 뭐 하세요? 어머니 어떻게 살에 우유가 흘러요? 아이찌리. 아이짜리. 두근두근. 입술이 앵두. 후끈후끈. 이걸 터트려 톡. 이때 우지덕히 오키가 등장을 합니다. 엄마. 우지덕히 등장한다니까. 엄마. 미안합니다. 아니 여보. 나야 엄마. 미덕. 아니 여보. 나야 엄마. 이때 갑자기 노래 자랑을 합니다. 사회자 마음입니다. 먼저 오키가 노래를 부릅니다. 아무것도 난 해준 게 없어. 하지만 아쉽고 그래서 미안해. 오키 60점. 다음을 엄마가 합니다. As time goes by 난 여기 있어줄게. 선명하던 내가 사랑하소서. 엄마 99점. 다음은 손님이 노래합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바로 채우고 구경 한번 봐보세요. 있을 건 이답니다. 가게 장. 손님 5점. 아깝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곡하겠습니다. 시골 영감 정타는 기차라 폭발아 왔다 잡혀 바르다가 시화신경이라 폭발아 왔다. 손님 100... 아. 100점! 해설 100점! 여기서 이때 갑자기 옆에서 지켜보던 부엉이가 노래를 합니다. 우리 집 부엉이는 미친 부엉이. 야옹. 야옹. 미친 야옹. 부엉이가 네 마리입니다. 야옹. 다락방 소문이가 어머니 제3화 부엌이 꼴뚝 해설 1등. 다음 주 예고. 다락방 소문이가 어머니 다음 주를 기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병진의 감독의 눈입니다. 자, 오늘 보실 영화는 바로 영화 약속입니다. 한 조직의 보스와 그리고 여자 의사의 그 안타까운 사랑을 다룬 영화죠. 자, 오늘 그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장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간호사는 안 됩니다. 담당의사입니다. 간호사는 안 된다니까? 담당의사라니까요? 염증 안 생기게 소독 잘 해주셔야 되고요. 술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장면을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맑은 눈빛에 전도연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그 이후 더욱더 가깝게 되고 서로의 관계는 더욱더 긴밀하게 되죠. 자, 하지만 상대편 보스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현 사장님 나오십니다. 네. 이 사장, 너 요즘에 애인 생겼다면서? 애인은 아니에요. 그냥
술집 나가는 애인데 그냥 몇 번 만났을 뿐이에요. 애인 아니야. 야, 이태치! 야, 나가봐! 날 안 보겠다는 이유가 뭐야? 내가 네 장난감이니? 너 보고 싶을 땐 보고, 보고 싫으면 그만이고? 야, 그만해! 너 한 번 만날 때마다 내가 그 비싼 명품 루이 비 줬으면 됐잖아! 응? 응? 이 자식, 고장 만난다는 게 자식아 술집 유자니? 너 자식 기생 오라비처럼 생길 때부터 알아봐. 유자 얼굴 담고 얘기해, 자식아. 자, 어머나? 어머, 아빠! 자식이 여기 왜 있어, 자식아? 아빠! 여기 자식아, 라이트! 라이트 치, 자식아. 자, 아, 결국 이들은 상대편 보스의 룸사롱으로 가서 혈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박신양은 사람을 죽이게 되죠. 자, 잠깐! 아, 칼로 찌르는 장면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그냥 때리겠습니다. 이 자식 손맛이 아주 매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어서 피하십시오. 애들이 몰려옵니다. 안 돼. 형님이 사실 우리 친구가 삽니다. 안 된다니까! 어서 피하십시오! 안 돼! 기타리야! 이야, 정말 사나이들의 우정 대단하지 않습니까? 영화니까 이렇게 멋있는 겁니다. 만약에 실제라면 속마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죽어! 죽어! 때리는데 또 때리지 마, 이 자식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어. 네가 죽였다 그래. 사장님은 그랬잖아요. 네가 죽였다 그래. 사장님 피 못 치고 사장님 그랬잖아요. 아, 네가 죽였다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아, 여보세요. 112죠? 얘가 사람 죽였어요. 야! 얘가 아프네요.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다음 보실 장면은 영화 속에서 가장 그 유명한 대사를 남긴 마지막 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은 신부만을 사랑하며 평생 아끼고 살겠습니까? 네. 신부는 신랑만을 섬기며 평생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예. Yeah. 이로써 두 사람의 결혼이 원만히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례사나. 당신께서 내 죄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잠깐만요. 잠깐만요. 당신은 이승만 대통령이 아닙니다. 박신양으로 해주세요. 당신께서 내 죄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 여자를 사랑하고 남겨두고 떠난다는 것일 겁니다. 저 절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첫 장면에서 박신양이 병원에서 전도연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래도 그렇게 가슴 아픈 사랑을 했을까요? 자, 전도연을 바꿔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줌마는 안 됩니다. 전혀입니다! 저 염증 안 나게 소독 잘 하시고요. 술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야! 사람 대하지 마라! 여기까지입니다!